이런 거를 조심해야 된다든지. 본인 화장실. 그러니까 약간 가치관 뭐 그 분리 강해가지고. 그분과 관계는 굉장히 뭐. 저희 오늘 타로 볼 거예요. 밥 먹다가 여기 타로를 그렇게 잘 본다 그래서 타로를 보러 왔습니다. 여기 신촌 뭘 볼 거야? 공화파? 근데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건 먹는 거예요. 아 그냥 다행이다. 그러면 이제 뭐 몇 달까지 어떻게 되는? 이게 3개월 전이네. 괴물이 누구죠? 이거로 써도 되는 얘기야? 아니 미안. 나올 때 비가 왔었어가지고 타로 공합? 공합 보겠습니다. 타로 공합이 안 사줘요? 네? 타로 커플 2인인가요? 네 하루로 얘가 그렇게 잘 보신다. 누가 보신 거예요? 저요. 네. 연인 분이세요? 네 맞아요. 네. 아, 두 분 연인이세요? 아니요. 저희가 연인이에요. 저희가 연인. 네. 아, 두 분 연인이세요? 아 죄송해요. 다들 그렇게 오해하세요. 어. 아니, 어떤 일 궁금하세요? 궁합. 네. 두 분 궁합 맞는지 안 맞는지 시간이요. 타로 궁합 가볼게요. 맞는지 안 맞는지. 두 분 혹시 사주 보셨어요? 저는 안 봤고 사주 보셨어요? 안 보셨으면 사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요? 얼굴에 뭐가 있나요? 아니에요. 사주 보시고 성향이나 그런 걸 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상대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신성호 신성호요. 생년월일 어떻게 돼요? 98년 3월 9일. 몇 시에 태어났어요? 10시쯤 정도에. 아침이요? 네. 왜요? 아이고 웃겨가지고. 일단 같이 가세요. 설명한 도중에도 물어보게 해주세요. 음력으로 2월 11일입니다 네. 사주 보신지 오래되셨어요? 아니요 올해 1월에 왔어요. 설명을 자세하게 일단은 본인이 태어난 거는 이제 음에 나무로 태어났어요.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음에 나무로 태어났어요. 또 을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음에 나무는 보통 약간 새싹이라든가 나무 그 작은 나무 있잖아요. 작은 나무 꽃 그런 나무 그렇다고 보통 이런 경우는 환경에 민감해요. 보호받기를 위해 살짝 진취적인 면도 있어요. 사주를 설명할 때 보통 신강사주다, 신약사주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요. 보면 결국 자기 세력이 많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 자기 세력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기 똑같은 사람을 주면 그리고 추가로 설명드린 거는 이럴 경우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요. 자기가 지시하고 명령하고 책임지는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신약사주 같은 경우에는 지시를 따르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완성시키고 있는다는 거군요. 책임감이 강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지금 사회생활 하시는 건가요 지금요? 네 그죠. 약간 범 같은 사람이요. 봄에 한가운데 태어났어요. 어떤 일을 해야 하냐 라고 본다고 하면은 새로운 것을 탐색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출근하기 전에 아침에 교육이거든요. 일어나자마자 오늘 뭐 해야 될까 생각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준비를 하죠. 준비하는 사람으로 해야 돼요. 준비하는 일 하시는 게 일단은 좋아요. 본인이 결정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그런가요? 네.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책임지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한 조직의 장의 역할을 잘하고 그리고 이성이 많이 꼬인다. 매력있다. 매력있다가 매력있다. 근데 다만 부족한 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필하는 거는 부족해. 내가 어필하는 거는 부족해. 계속 새로운 거네. 동생이라는 건 동화적인 기운도 있고
집안에서 가장 역할을 하네요. 가장 큰 능력, 사회적으로 가장 큰 능력이에요. 뭐냐면은 사람을 곁에 두는 능력이에요. 굉장히 뛰어나요. 엄청 뛰어나요. 진짜 뛰어나요. 외로움을 잘 다뤄요. 외롭지 않아요. 저도. 다른 사람들이 본인을 잘 알아줘요. 다만 내 거를 누가 뺏어가려고 하잖아요. 그게 너무 좀 커가지고 다툼이 좀 많아요. 재산이든 뭐든 이게 본인 직접 관리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친하니까 가족들이 현재까지 그걸 내가 생각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잖아요. 그런 기분도 있는데 본인 그것보다는 약간 싸우는 기분이 좀 커요. 그리고 또 뭔가 믿을 만한 사람한테 배신을 좀 조심해야 되긴 해요. 배신 당할지도 모를 거예요. 근데 본인은요. 그리고 자기가 약간 주체적으로 살고 계획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자체도 그렇고 환경에 민감해요. 일을 하거나 그럴 때 뭘 봐야 되냐면 법률 봐야 되고요. 화장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 급여, 복지 이 순으로 봐야 돼요. 건물부터 봐야 돼요. 그렇거나 본인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범죄는 실망하고 회사는 오래 못 다녀요. 일단 기본적인 포인트가 꼭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없어요. 다 물어보셔도 돼요. 그럼 이거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게 집도 영향을 받아요? 맞아요. 건물, 집, 화장실. 약간 같은 집이어도 정리정돈의 상태나 그런 거에 따라도 달라질 수 있어요. 맞아요. 정리정돈은 그렇게 잘할 것 같지 않아요. 회사나 이런 데 가면 책상이 깔끔하게 정리된 사람 있잖아요. 그 가을생들한테 가을생들은 항상 끝을 생각해요. 겨울을 준비하거든요. 봄생들은 책상 지정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보다 제일 오래 다녀거든요. 왜냐면 네스트가 있기 때문에 남들이 왔을 때 깔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정돈 잘한다는 건 살짝 개념이 달라요. 거기서 잘 찾아야 자기가 원하는 거. 사업하면 좋은 사업인가요? 사업하면요? 동업을 할 텐데 배신만 안 당하면 잘 나가요. 제일 좋은 거는 본인이 직접 사업 런칭하지 말고 누가 하자라고 했을 때 그 이 사업 했을 때 이런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 사람 오케이 하면 그때 같이 조인해서 하면 돼요. 본인이 뭐 취업하거나 창의적으로 뭔가 발산해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세력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아까 말했잖아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내가 남들한테 어필했다 이런 사업을 해 너 같이 와줄래라고 하는데 그건 약해요. 월급을 받든 지분을 받든 뭐 나눠서 하는 건 엄청 좋아요. 그 사람도 본인이 있으면 도움이 되는 게 본인의 손님들이나 그런 고객들을 많이 끌어올 수 있는 매력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런 인프라를 제공해 줘야겠죠. 그래야 나 할게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거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반대입니다. 저는 누가 살살살 본인을 꼬시면은 마음에 드는 거 하세요. 본인 직접 이거 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질문만 드릴게요. 음력으로 4월 17일이네요 자, 본인 음양은 10가지 중에서 본인은 음에 불로 태어났어요. 불은 명예나 예의를 뜻하고요. 양의 불은 빛을 뜻하고요. 음의 불은 열을 뜻해요. 그래서 음의 불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쳐요. 양의 불은 위에서 바라보는 그런 거가 있고 음의 불은 자기 주변한테 열을 발산해서 그거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에요. 본인 분위기 메이커예요. 본인 분위기에 따라서 주변 환경이 바뀌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다 이런 분위기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알아서 움직여줘요. 그리고 신강약으로 따진다고 했잖아. 본인도 신강사주예요. 신강사주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시, 명령, 책임감. 본인은 나 이런 분위기야, 나 이런 기분이야. 그런 걸로 지시, 명령을 해요. 그렇게 약간 뉘앙스를 풍기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움직여줘요. 사회적인 거 볼게요. 초여름에 태어난 불이에요. 더워요. 그래서 막 불 붙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뭔가 달려가는 계획은 끝났고 스타트에서 땅 하는 그런 약간 추진력. 추진력을 뜻하는데 사회적인 거에서는요 뭐든지 열심히 해요. 일단 계획은 끝났다. 방향성이 정해졌다. 반듯하다. 고정됐잖아요. 방향성이 신념이 있어요. 변치 않는. 그래서 약간 군인, 경찰 이런 경우에는 어떤 환경에서 일해야 되냐면 매뉴얼이 잘 갖춰진 곳. 처음에 계획할 때 매뉴얼 짰잖아. 나 이대로 할 거야. 이대로 하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어. 그리고 또 보완을 하겠죠. 나중에 이거 넥스트 스텝으로 갔을 때 공장처럼 물량을 쫙 뽑아내는 그렇게 발전을 할 수 있어요. 본인이 어떤 거 하냐면 이런 말 하는 게 좀 묘한데 다단계 하면 되게 잘해요. 다단계요? 사람 모이게 하는 것도 기가 막혀요. 남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게 그리고 누가 내 거 뺏어가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아니냐 보이나? 본인은 관리를 해요. 본인은 관리를 안 해요.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좀 커요. 착하면 엄청 착하고 상대방 편의도 되게 잘 봐줘요. 엄청 배려가 많은 건데 배려가 많아요. 뭐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이혼을 한다 치면 이혼을 당해요. 자기가 주도권을 받지 않고 당해요.
왜냐면 상대방을 배려해가지고. 근데 그것보다는 뺏어가도 뺏기는지 모르니까 정신 똑똑히 차리고 뺏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은 나누어 주는 걸로 생각을 해요. 이성적인 눈 했을 때 다른 사람이 꼬이는 거 이건 낫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필하는 거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잔인한 면도 있네요, 좀요. 아닌 건 진짜 아니라고요. 좀 돌아다니면 좋아요, 사회적으로. 그리고 부모님이랑 떨어져 사세요. 네. 네, 그게 좋아요. 자기가 뭔가 꽂히는 게 있어요. 추구하는, 좋아하는 일?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약간 외로워질 수 있어요. 도움은 받는데 외롭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 받는 것보다 혼자 하는 게 더 낫나요? 아니요. 본인은 혼자 하는 게 맞는데 혼자 하는데 다른 사람들 끌어서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시면 성공할 수도 있어요. 혼자 해도 직업 많은 것도 동업이 아니에요? 동업 아니에요. 직업 많은 건 괜찮아요. 근데 뺏기는 걸 조심해야 돼요. 그냥 준단 말이에요. 와서 놀고 있는데 그러면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자기만의 세계가 좀 있어요. 4차원이에요. 아 그리고 그 되게 여성스러워요. 사주가 전부 다 음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걸 음팔통이라고 그러거든요. 여성스러운 사주예요. 굉장히 느낌은 드래그런가? 아 드래그 뭐 그런 거 하시는 거 아니요. 아니, 전혀 근데 잘 어울리는 그러니까 여성스러운 그런 거를 잘 표현하고 그런 거예요. 한 번 물어보셔도 돼요. 부족한 건 뭐예요? 부족한 거는 근데 약간 수가 좀 부족하긴 해요. 본인 좀 많이 부족하고 본인 다 있긴 있어요. 근데 좀 약간 밸런스가 그리고 계속 약간 양의 기운이나 큰 사업 사람들과의 관계 그런 것보다 둘 다 음으로 태어나셔가지고 자기 전문 분야 집중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훨씬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목생 화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본인이 본인을 도와줘요. 목이 불을 도와줘요. 나무가 있어야지 불이 잘 타잖아요. 그런 논리고 뜨거운 관계는 그런 관계예요. 두 분 궁합은 일단은 목이 되게 많아요. 진짜 봄이에요. 완전 평소 줄 때까지 봄이에요. 그리고 그 불이 강해가지고 실제로 도움을 주는 거는 성호 씨가 먼저 문성 씨한테 도움을 주는 게 조금 있어요. 잘 맞아요. 안 맞는 부분도 있나요? 안 맞는 거요. 이런 거를 조심해야 된다든지. 궁합으로 봤을 때 100점 80점 이상이고 일단요. 0점부터 100점까지 80점 이상이고 가치관도 조금 맞아요. 그 두 분 다 신 강사주잖아요. 서로 자기 주장만 많이 강하지 않으면 그것도 좋아요. 이게 신 강사주는 옆에 따라준 사람이 필요해요. 신 강사주가 못 따른다 그건 아니에요. 이번에 날 명령할 테니까 이번 네가 따라줘 해가지고 그 서로 따라주면 돼요. 근데 그게 어렵지 않아요. 둘 다 음이고 여성스러워서 따르는 건 잘해요. 맞춘다기보다 서로 이해를 하는 게 좋죠. 안 맞는 사주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많이 다르면은 서로가 서로를 많이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충전해. 그렇게 뭐 이해를 서로 못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두 분 다 약간 자기 고집이 있거나 열받으면 샤프해져요. 날카로워져요. 핵심만 콕콕 파요. 그래서 서로 이제 치부나 그런 거만 안 건들면은 그 성향이 다르니까 자기의 다름을 인정하고 만나시는 거는 좋아요. 궁금한 거 좀 물어보세요. 없습니다. 잘 보는 것 같지 않았어? 재밌다. 잘 보네. 근데 뭔가 되게 딱 필요한 지금 필요한 얘기들을 그러니까 딱 했어. 뭔가 그럴 듯한 느낌의 얘기가 아니어서 좋았던 것 같아. 아다 근데 다 그럴 듯한 얘기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의 느낌은 아니어서. 이번 주까지만 하고 외주면 돼. 주어 마저도 운명 같아. 재밌다. 진짜 재밌다. 앞으로 어떡하지 근데. 잘 기획해봐. 그럼 실행을 내가 하겠지. 근데 진짜 우리 오늘 아침에도 이러한 얘기 좀 해줘 이러고 나갔어. 그리고 내가 다 했어. 나는 계속 돌아다니면서 누구한테 제안만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같아. 진짜 얘한테도 이런 거 배워봐. 이런 거 어때? 너 자신한테도 그래. 아 나 이거 해보고 싶다 이런 말 진짜 많이 하잖아. 실제로 배우는 것도 있는데 맞아. 직업적인 것들은 얘가 실행해서 배워. 근데 약간 호기심에 해보고 싶다 하는 것들은 실행하기까지가 어렵지. 유튜브로 치면 이제 그게 다 컨텐츠인데. 그러니까 유튜브도 아 나 편집해야 돼 라고 생각은 돼. 해. 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진짜 내가 배우잖아? 그러면 이제 배울 필요가 없어진 거지. 저 옆에서 XX 하는 거. 아 편집 배워야 되는데. 아 면허 따야 되는데. 그럼 이제 너가 나를 조력해줘야 돼. 면허 학원 비용도 내주고 영상 학원 비용도 내주고 컴퓨터도 놔주고. 미안한데 앉아서 얘기하면 안 될까? 나 그거 둘이 사실 너무 많은 얘기를 들어서 좀 힘들어. 나도 뭐 우리 얘기는 별 다르지 않은 얘기여가지고 좀 신기했어. 간혹
있었고 하는 것들도 있었고. 맞아. 재밌었다. 맹신하진 않지만 꽤나 흥미로웠다. 재밌는 얘기.